네, 저는 안경 매니저 풍천점에 왔습니다. 지하철역에서 유코와 가는 길 입구에 딱 있는데요. 지난번에 안경을 맞추러 왔는데 사장님 너무 친절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. 오늘은 안경 착용 날이거든요. 저랑 같이 한번 안경 매니저 가보실까요? 사장님 안녕하세요. 아, 예. 네. 안경 찾아왔습니다. 네. 어떻게 입구에 딱 들어오자마자 있어서 찾기가 좋아서 감사합니다. 네. 그런가요? 아, 코바지까지 하시셨네요. 네, 이게 있어야지 될 것 같아서. 예. 이게 이 정도 가면 힘들고 보통 요 정도인데. 맞아요, 맞아요. 여기에서 볼 때 좀 잘 보이려면 고개 살짝 더 드시면 돼요. 오케이. 그러면 이게 더 가깝게. 다초점 렌즈보다 훨씬 편하네. 이게 다초점은 좀 불편해. 기능성은 되게 편해요. 예, 다초점은. 예. 어지럽더라고요. 이건 어지럽게 좀 덜하긴 해요. 오, 근데 되게 좋다. 그래도 이렇게 쓰면. 다른 안경주 왜 다초점을 해줬지? 그러니까. 다음에는 아마 다초점을 넘어가야 돼. 물론 그렇죠. 지금은 이제. 예. 이 상태로 가는. 다음에는 아마. 근데 이렇게 되게 이게 편한 거를 왜. 예. 괜히 다초점 해갖고.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써보시면. 예, 적응하기 좀 편하게 쓸. 예. 수 있을 것 같고. 아, 그래서 안경을 잘 안 써요. 어지러우니까 자꾸 벗게 되더라고요. 그렇죠. 뭐 많이 나쁜 놈이 아니라 일상 생활할 때는 그냥 뭐 쓰는 거고. 아마 이 컴퓨터 같은 거 볼 때도 좀 편해요. 그러니까. 예. 요 정도 거리에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. 예. 그래서 한번 써봐. 예. 이거는 어디 휘팅하고 뭐 이렇게 하는 안경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쓰면 딱 맞게 되어 있더라고. 예. 여기도 보니까. 네네네. 이 상태로 딱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예. 위치도 딱 좋아요. 예. 올려도 되고 약간 그 정도. 예. 일단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예. 예. 블로그 보니까 별로 그 글도 별로 없고 저기 그렇더라고요. 네, 저희 네이버에 그거, 예,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. 별로 안 해요. 안 해도 되니까. 네, 저희 팀에서도 그냥 자기가 기본적으로 대드리고 있는데. 네, 네. 제가 그런 걸 안 하니까. 네. 네. 온 김에 뭐 이렇게 저는 후기라도 좀 남기려고. 전에 뭐. 예. 그런 것도 해봤었어요. 블로그 해보고. 예. 와서 뭐 안경 하나 좀 뭐 써주고 막 이런 게 있었었는데. 아. 그게 오히려 그렇지. 남이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쭉 읽어봐도 약간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내가 아 이건 아니다. 또 오히려 사람들이 보고 뻔히 아는데 오히려 그래서 내가 그런 많이 안 해. 그러면 여기 안경 매니저 풍천점만의 장점이 있다면? 저희 여기 뭐 쇼핑이 편해서 그냥 원스톱으로 쇼핑하고. 아. 뭐 바로 안경 바로 찾아오고 이런 거. 이것도 쇼핑 온 김에. 그렇죠. AS도 좀 받고. 네. 네, 에이스 받은 온 김에 쇼핑도. 네. 하고. 아, 그거죠. 장점은 쇼핑센터 가는 거. 그럼 AS, 그 안경을 가끔 와서 좀 AS 받아야 되는 건 뭐예요? 뭐 세척이에요? 아니면? 세척은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건데. 네. 쓰다 보면 뭐 틀어지고 이렇게 막 불편하잖아요. 그런 거. 그래도 한 일주일, 한 10일 정도 한 번씩 점검하는 게 있다 보면. 그래도 한 번씩은. 와서 한번 점검해달라 그러면. 그렇죠. 쇼핑도 한 달에 한 번 정도. 한 달에 한 번. 피팅 한 번씩 받는 게. 쇼핑 온 김에 들려서. 그게 많아요. 주차도 편하니까. 주차.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그냥 꾸준하게 이어가는 게 그런 거예요. 그게 좋은 거죠. 예. 굳이 돈 들여서 마케팅 안 하셔도. 예. 단골들이 알아서 와도. 예. 예. 안경 어때요? 어울리나요? 잘했습니다. 오늘 저기 안경 매니저 여기 꼭 그 평촌에 사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여기 교통이 좋으니까 한번 범계역 바로 앞이거든요.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